일단은 저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. 자세한 거는 대장간 모터스 있죠. 요 분 이쪽에 들어가면은 저도 구독 중이지만 요 분이 이제 뭐 세세하게 많이 뜯어가지고 요목조목 뜯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긴 해요. 근데 자 일단은 잘 나왔어. 잘 나왔어. 자동차로 빗대보겠습니다. 제네시스가 존나 잘 나왔어. 진짜 개잘 나왔어. 근데 벤츠랑 가격이 비슷해. 제네시스 살 거예요? 벤츠 살 거예요? 중고로 산다 하면 나는 중고로 살 것 같으면 나는 벤츠보다는 제네시스를 살 건데 새 차를 살 돈이 있다. 근데 존나 잘 만들었는 제네시스랑 그냥 벤츠랑 가격이 비슷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사겠습니까? 벤츠를 살 거예요? 아니면 존나 잘 만들었는 제네시스를 살 거예요? 이게 만듦새, 내구성, 퍼포먼스 이런 게 아주 뛰어나고 원가 절감을 덜해가지고 고급 파츠들을 막 아낌없이 버무려 넣었어. 근데 같은 돈이야. 일제랑 거의 비슷비슷해. 큰 차이가 안 나. 그러면 뭘 사실 겁니까? 내가 이 오토바이 그냥 기계적인 오타쿠 매니아라고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지금 시장 자체에 이렇게 현대차가 했었던 게 뭡니까? 내구성 좋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이런 식으로 시장 잠식을 하고 자기들 이름을 알렸죠.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넓혀가가지고 얘네들이 안 해보던 고급차 쪽에 점점 해가지고 지금 제네시스라는 걸 런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얘네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오토바이 시장은 그만큼 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해. 굉장히 작으니까 그냥 하면은 하는 기고 말면 마는 긴데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인식 자체가 아직 중국산 바이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받아들일 만큼의 그게 안 돼 있어요. 마음 자체가.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뭘 어떻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산이에요. 결국은. 고장이 안 나고 내구성이 좋고 우수해도 결국은 중국산이거든요.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. 아무리 성능이 좋고 우수하더라도 그 살 바가 되거든요. 사람이라는 게. 이 같은 돈 있으면은 아 이거 살 바에 뭐 어? 차라리 딴 걸 사가지고 내가 뜨끈한 국밥을 몇 그릇 더 사먹겠다 이런 식의 사고가 돌아간단 말이에요. 사람이 기계 자체는 맞아요. 지금 뭐 보면은 일제 베어링으로 도배를 해놨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에 또 맹점이 뭐냐면은 좋다 이거야. 기계적으로 퍼포먼스적으로 다 좋아. 부품도 일제를 아낌없이 다 때려박았어. 그러면 뭐다? 중국산인데 수리비도 존나 비싼 중국산이 되는 거예요. 존나 좋아. 좋으면 뭐하노? 수리비도 일제, 뭐 일제 오토바이하고 차이가 없어. 일제 부속들 다, 고급 부속들 다 때려박았어. 그럼 뭡니까? 수리비도 존나 비싸진단 말이에요. 일제 오토바이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중국산 오토바이 일제랑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이거 수리비는 뭐 일제보다 더 비싸노?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. 유지 자체가 돌았나 이거? 와 수리비 왜 이래 비싸노? 이거 못 타겠다 이래 되거든요. 제 생각은 그래요. 제 생각은 아직까지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물건 뭐 그래요. 오토바이 하면은 그냥 생각 안 하고 일제를 까고 있지만 솔직히 일제를 대체할 만한 거는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. 유지 관리라는 걸 봐야 되지. 기계 자체가 가만히 세워놓고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세월 소유하고 있는 동안 탈 거 아니에요. 타면서 시동을 안 타더라도 시동만 걸어놓더라도 이게 내부 부속이 마모가 일어나면서 그 수명이 줄어든단 말이에요. 안 타고 시동만 걸어놔도 수명이 깔가요. 먹어요. 그 깔가먹는 수명들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수리비로 다 되돌아온단 말이지. 유지관리비 무시를 못합니다. 절대로. 아 근데 뭐 내구성이나 신뢰나 이거를 떠나가지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. 저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과 뭐 만듦새나 부품 뭐 이런 걸 카더라도 봐요. 지금 제네시스 G90이 얼마입니까? 거의 2억 값차이 나왔죠. 사람들 뭐라 했어요. 나왔을 때 돌았나? 제네시스 G90이 이거 살 돈이면은 S클래스 깡통이나 중고를 아이가 중간 정도를 사겠다. 이거 누가 이 돈 주고 제네시스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있죠.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슷한 가격이면은 벤츠를 샀어. S클래스를 샀으면 샀지 제네시스 G90을 살라 하지 않을 겁니다.
일제 오토바이를 샀으면 샀지 중국산 오토바이 아 이럴 거예요. 근데 뭐 이거는 근데 좀 중립 깨놓고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는데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아무리 퍼포먼스고 뭐고 부품이고 뭐고 원가 절감을 안 하고 아낌없이 막 때리부어 가지고 막 마스터피스로 만들어냈다고 한들 저는 중국산 이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중국산도 비싼 거는 좋다 이거예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좋은 건 알겠는데 중국산을 비싸게 주고 살 거 일제랑 크게 차이가 안 나게 살 거 그러니까 안 나는 가격이라면은 중국산을 왜 사느냐 말입니다. 여태까지 중국산 이미지가 거덜나고 십창나는 거는 솔직히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 사다 보셨는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딱 가격만큼 한다고 싼거 찾는데 억지로 싼거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가 레버나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 있죠. 진짜 싼거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샀어 받았어 심지어 무료 배송이야 뭐 이거 봤죠. 그러면은 절삭해나는 부분이 날카로워가 손이 비킬 것 같다. 손가락 잘리겠다, 이거 잘못하다가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. 아니면은 조작감이 굉장히 조악한다든가, 뭐. 근데 또 보면은 그 싼 거 말고 비싼 거나 이런 걸 사면은 또 괜찮아.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. 비싼 거를 사면은 좋은 건 알겠는데, 이거를 중국산을 갖다가 이 가격 주고 살라고 하니까, 아,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가격도 너무 가격이라기보단 지금 모르겠어요. 해외 시장 쪽은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한국은 시장이 적다 안 갑니까? 그러니까 희망사항이긴 한데 솔직히 일제급의 그러니까 품질은 일제급이지만 가격은 뭐 일제보다 조금 저렴한 수준 있잖아요.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싸게는 바라진 않지만 중국 브랜드가 국내에 런칭돼가지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겠나. 아니면 애초에 해외에서 막 엄청 좋다고 난리 나가지고 물고 빨고 할 거 막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뒤늦게 해외에서 유행 다 하고 막 검증이 다 됐어요. 해외에서 이미.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런칭돼가 들어오는 거랑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. 지금은. 뭐든지 싸고 좋은 거 없어.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된다는 거지. 중고고 뭐고. 그래서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자동차로 이야기 한 거예요. 그거 딱 맞잖아요. 제네시스 G90하고 벤츠 S클래스 딱 비교를 하면은 요거 존테스 310M이랑 뭐 엑스맥스나 포르자 350이나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은 그게 딱 맞지 않겠어요? 제네시스 G90을 갖다가 누가 1억 6천씩이나 주고 사노? 1억 6천이면은 보자. 어? S350D인가? S400D인가요? S클래스 디젤을 살 수 있겠다. 이래야 되는데. 그돈그살 바가 되는 거. 아무튼 그렇습니다.